치매가 걸리셔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남동생한테 모든 재산을 주고 이제 말하자면 엄마를 고려장 시킨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는 조금 힘들어요.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남동생만의 생각이 아니라 울키라는 것도 약간 입김이 좀. 동생분이 혹시 뭐 학창 시절에 충격받은 일이 있어? 학교 다니면서 남들은 모르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게 지금까지도 그걸 괴롭히고 있어, 자기를.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살고 아니, 이가 이놈의 가게는 어떻게 연달아서 오는 경우가 없냐? 연달아서 오는 경우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스크 한 번만 내려주세요. 보니까 원래 내 몸에 칼을 대야 되는 사주예요. 사주만 딱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수술이 꼭 병원에서 이렇게 몸 째는 수술이 아니더라도 뭐 성형을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직성도 강하고 감을도 세시고. 근데 중요한 점은 돈복은 많으시다. 보통 이렇게 점집에 오시는 분들 보면 돈복이 별로 없으신데 어머니는 돈복이 많으시다. 포차 잘 찾아오셨네. 아, 왜잘 찾아오냐면 올해 길이 열려요. 올해 길이 열려요. 그리고 길도 열리고 올해는 문서라든지 이동 변동수가 있으세요.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매매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기운이 되게 강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가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그때 일단 이게 본인이 원하는 문서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서 변동이 있어요. 하나를 쥐는 게 있고 하나를 넘기는 게 있거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팔고 차액으로 이렇게 사는지 그런 게 보이거든요. 합격운이라고 하셨는데 뭐 자격증 같은 거. 아니, 이거 합격운은 이제 저희 딸, 딸 아이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좀잘 될까 그러면서 이제 시집도 요번 26일에 가는데 아이가 이제 좀 따님이 몇 살이세요? 원숭이띠. 원숭이띠. 들어오는 뭐 삼재라고. 원숭이띠. 삼재긴 한데 이 따님이 올해 막 그렇다고 뭐가 많이 나쁘고 그런 거 아, 그래요? 없어요. 없는데 다만 이 따님은 이제 직장을 들어가시면은 초반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남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좀 많이 해야 돼서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따님 자체는 지금 보니까 되게 외로워요. 이 따님 외로워요. 그냥 마음이 항상 누가 옆에 있어도 외로워. 근데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엄마나 따님이나 둘다 외로운 사람들. 이 외롭다는 게 그냥 이렇게 혼자 있어서 외롭다는 것도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내길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을, 내가 어떻게 보면 남편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내가 남편을 이끌어줘야 될 판이야. 이런 사람들 사주 자체가 여자로서는 좀 고달프다. 내가 이럴 것 같으면 남자로 태어날 걸. 이런 좀 신세아탄을 해야 되는 그런 팔자예요. 이혼이 있을까요? 이혼. 이혼이야. 네, 제가. 아, 이게 나가는 게 이혼이구나. 이게 문서가 꼭 건물, 차 이런 게 아니더라도 결혼 뭐 이런 것도 문서거든요. 그 하나를 뺀다는 게, 아, 차익이, 돈 차익이 아니구나. 오래 있어요. 오래 있어요. 있는데 이것 또한 가을에. 가을에? 당장은 하면은 탈나는 거 같고, 올해 그래도 가을 좀 지나서 이제 추워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실 때 무조건 사인하실 때 본인 손으로 해야 돼요. 매매도 있어야 되는데. 매매는 올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큰 이익은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손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운수가 금전운이 이렇게 막좀 치솟는 운이거든요. 제가 집을 지어도 될까요? 2년 전에도 지었지만 올해도 내 생각에는 건물을 좀 지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에 맞는지. 올해는 괜찮고 향후 3년 뒤까지는 하시면 안 돼요. 아, 올해는 집을 괜찮은데. 올리거나 이런 거는. 뭐 문서를 막 판다든지 산다든지 이것도 3년까지는 일단 하지 마시고, 올해까지만 괜찮고, 그 뒤에 3년까지 안 괜찮으시고, 그 뒤에는 뭐 해도 그냥 전향일 거예요.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3년 동안은 떨어져요, 분명히. 떨어지고 손해를 보셔야 된다.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풀어봐야 돼. 네,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걸리셔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이 일산으로 모시고 싶거든요. 부산에 계시는데 남동생한테 모든 재산을 주고 이제 말하자면 엄마를 고려장 시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도 엄마랑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내 부모니까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아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나라에도 엄마를 끝까지. 네. 근데 그쪽에서는 뭐 올케고 남동생이고 본인들은 병원에서 오시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계셔도 그래도 한 번씩 상태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놔두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까운 데로 모시는 게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질지 뭐 동생이 세대주 자기 막 보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동생하고의 관계도 엄마를 어쨌든 다 가져가는데 담은 얼마라도 좀 엄마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해주실 때는 안 해줄 때는 본인 말대로 몸만 데려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저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해서 됐든지 뭐 엄마 좀 전세금이라도 조금 마련해서 그렇게 본인 엄마가 그렇게 혼자 살고 싶어하고 또 혼자는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해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될 시에는 제가 물론 다 감내한다는 생각 아래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려는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는 조금 힘들어요.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남동생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올케라는 분도 약간 입김이 좀 있었다. 내가 봤을 때 입김이 좀 있었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약었더라고요. 이분이 그게 너무 세요. 고집, 똥고집이라는 게 너무 세요. 이상한 자기만의 틀을 갖고 있고 어머니를 저게 잘못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지식하긴 또 고지식한데 똥꼬집은 되게 버리고 이제 그 생각하는 폭이 이 테이블에 한 요 정도라고 쳐요. 이게 생각하는 폭이에요. 이걸 넘어가면은 이거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입장에서는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아까 어머니가 얘기했듯이 나는 나 할 거 했는데 이게 왜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야갔다기보다는 멍청한 거예요. 좀 경솔하고 너무 저급해가지고 폭이 좁다 보니까 뒷일까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되는데 자꾸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만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골치성다는 게 그 말 그대로 진짜 말이랑 통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건드려야 될지 우리 아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이도 좀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삼촌한테 같이 가서 이제 치러야 되는 행사들은 다 치러놓고 그 뒤에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그러면 너도 이러면 자식한테 그대로 받을 거지. 난 받을 때 계산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맞아. 해준 대로 원래 돌려받는 거.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부터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최악의 얘기인데도 저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자식한테도 자기가 똑같이 당해도 관계없다. 그런 말까지 한 아이한테 무슨 더 할 말이 있을까? 나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근데 동생분이 혹시 뭐 학창시절에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놀라는 일이 있어요? 친구 때문에 놀란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뭔가 폭력적으로 뭔가 놀랬는지 놀란 일이 있어요, 분명히. 남들은 모르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게 지금까지도 그걸 괴롭히고 있어요, 자기를.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예요, 그 남동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체육을 공부했었으니까 운동을.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털어놓은 것 같아. 형제들한테 말 안 하고. 네, 따로 털어놨는데 엄마가 그거를 그냥 약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린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 반응 자체가 막 이렇게 보통 부모님 같으면 막 불나잖아요. 내 아들 맞았다고 하는데 근데 좀 그런 것도 없고 약간 그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식으로 뭔가 된 것 같아. 거기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작은 게 조금씩 계속 쌓여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원망스럽고 하더라도 보통 저렇게 아프시고 이러면 마음이 약해야지 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하는데 이런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가 그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화난다든지 이렇게 약간 조울증처럼 갑자기 확 했다 갑자기
다운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무당들이 한 번씩 뭐 어릴 때 놀란 일이 있었네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가다가 뭐 시체를 봤거나 이래서 놀란 적이 있었네요. 그거 물어보는 이유가 그때 이렇게 빙의 증상이 한 번씩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너무 놀라면 사람이 너무 놀라거나 마음이 너무 약해지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뭐가 씌인 것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고 갑자기 뭐 바람나는 양반처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도 다 이렇게 집안에 어떻게 보면 딱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딱히 없는데 그래도 어머니라도 지금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고 중심을 잡고 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진짜 엎어져 버렸을 거예요 전부 다. 저는 종교도 없지만 그냥 빌어요. 대단하신 그냥 빌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는 일에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나를 도와주는 신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자체도 여기 혀 끝에 좀 살이 있어가지고 말하면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혀 끝에 바늘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상처도 잘 주는데 이게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이루어졌던 게 많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을 좀 많이 하셔요. 아시겠죠? 네. 상담하시니까 오늘 그래도 마음의 짐은 조금 덜으신 것 같으세요? 네. 방향성이 내가 생각하는 게 그래도 좀 맞다고 해주시니까 맞아요. 제 응원을 해주시니까 좋고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여기를 나와야 되는데 하고 근데 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또 선생님이 말해주시니까 그래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짠하고 감사합니다. 파이팅해요. 파이팅. 네.